상상할 수 없는 데까지 갈 수 있겠다. 컴퓨터 살짝 바꿔. 아 이게 뭐야. 아 바로 선물. 진짜 설마? 사피의 하루가 시작되고 청년들이 출근을 서두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피 11기 6반 반장 옥진석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사피 11기에 입과하게 된 천세경입니다. 자기소개가 원래 제일 긴장돼. 합격됐을 때 진짜 제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모두 다 전화 알렸어요. 나 삼성에서 교육받는다. 이제 꽃길만 걸을 수 있다. 꽃길만 걸을 거다. 올해 1월 사피의 첫 발을 디딘 두 사람. 참 이것만 달고 있어도 되게 뿌듯해요. 많이 뿌듯해요. 다 종합해서 봤었을 때 제가 우수하단 거잖아요. 어디서 뒤처지는 인물은 아니군.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마크가 되는 거니까요. 재수하고 삼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사피입니다. 교육생들은 이곳에서 1년 동안 삼성의 지원을 받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평소에 상상했던 멋진 개발자의 모습이 뭐 여행을 다니면서도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좀 자유롭게 일을 하는 그런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걸 직업으로 해서 평생 먹고 살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오, 평생 직장까지 생각하세요? 어디 실력 한번 볼까요? 아니 나 이거 왜 안 되지? 비었잖아. 그 가지고. 네. 그럼 만들어. 자, 이제 붉은 글씨가 됐어. 다시 돌려봐요. 오, 됐다. 진석 씨는 잘하고 있겠죠?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서브 쿼리를 써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강사님 말씀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상경계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비전공자다 보니까 수업 따라가기가 일단 많이 벅찼어요. 고등학생 때도 안 했던 야자도 하고 자바 기초를 일단 수업을 했고요. 알고리즘 수업도 했고 전공자들이 이제 4년 동안 배웠던 거를 1년 동안 압축해가지고 교육시켜주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기에 조금 힘든 것 같아요. 1년 동안 무려 1600시간의 소프트웨어 집중 교육 과정이라 꽤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오전 수업 내내 멘탈이 털려버린 세경 씨. 원래 근데 힘들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잖아요. 페이지가 62페이지인 거야. 다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워낙 많은 양을 한 번에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도 아까 촬영한 게 사실 에러가 나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사피 수강생 최고 화풀 구내식당. 이분 밥 양을 찍어야 돼요. 저기 밥 먹으러 와가지고. 공부는 역시 밥심. 식비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당은 학생들에게 달콤한 오아시스입니다. 아니 근데 점심 먹고 또 공부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정보.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10시까지 이제 일과 시간 한 다음에 저녁에 보통 저녁 먹고 새벽에 1시, 2시에 자고 그러고 이제 6시 반, 7시에 출근하고 하루하루 되게 바쁘게 살아야 돼. 수업도 끝났는데 세경 씨는 이제 뭐 할 건가요? 저녁 먹고 또 공부해야 돼. 졌을 법도 한데 그날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선 복습을 해야 한다네요. 이런 거 보면 이 친구는 이렇게 막 쓰더라고.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다 쓰는데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진석 씨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잘못됐는지 오른쪽을 탐색했을 때 잘못됐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희 알고리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수업 끝나고도 이제 추가적인 보충 수업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 모임입니다. 내가 이제 제기를 돌리는 과정을 살펴볼게. 넌 함수를 살펴볼래? 개수 세는 게 잘못된 건가 여기서 그러면 오른쪽인 경우에서? 아 이렇게 멀었더니. 개발자를 향한 도전. 사피의 하루는 밤 늦게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진석이 너도 할 때.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진석 씨와 세경 씨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매주 월요일에 시험이 있거든요. 이제 강호평가라든가 월마평가라든가. 60점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꽈락이라고 해가지고 네 번 쌓이면 제 시험인가? 제가 최근에 꽈락을 한번 해서 이제 정말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떨어지지 말아야겠다. 가방은 이제 강의실 앞쪽에 놔주시고요. 진석 씨와 세경 씨는 이번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시험. 시험이요? 쉽지 않았나?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취업하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